그 시장님, 네. 저도 뭐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지만 위원이기도 하니까 지금 저런 발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의 그 상가 번영회가 무정차 하는 방법을 왜 물어봤겠어요? 무정차 요청을 하려고 저기 방법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보통? 네. 그냥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문의할 일은 없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사실 요청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글쎄요, 그건 뭐 해석상의 입장 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지하철 무정차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 그렇죠. 아닙니다. 결정, 저는 지금 결정을 쉽게 내려서 그러니까 그런 뜻이 내렸던 것은 아니라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네. 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무정차 통과를 이 역장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고가 난 다음이니까 그때 무정차 통과를 했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을 보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지구촌 축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다그 인파를 비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역장의 답변을 그 나름대로 짐작을 하면 통상 기관 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보다 고위층끼리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역장 단위에서 그걸 요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은 분명히 안 했을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정차 결정을 왜안 했냐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요청으로 생각했냐, 아니냐라는 논점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보통 상가 번영회 같은 분들은 일반 시민이니까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요청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걸 약간 요청적, 요청 성격으로 나는 받아들인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럼 앞으로 공문으로 보내지 않으면 요청이 아닌 건가요? 서울시 행정은 글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로 요청해도 그것은 요청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의미로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였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아,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그 서울시장이지만 그걸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드리기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결정을 왜안 내렸냐는 것을 지장이 아니라 지금 답변 태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지만 나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이 적절하다고 저는 느끼지가 않아서. 그 근데 제가 다만 그 요청을 기억하기로는 받았지만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요청을 안 받았다고 하니 공문으로 보내는 것만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적절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찰 쪽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그 불일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인회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질 못했고요. 경찰은 몇시몇 분에 정차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이태원 역장님은 그게 요청이 아니라 문의 정도였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양 기관 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격앙되고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태원 상인회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또 경찰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는지, 역장은 그걸 받고 원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그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그 관제실이죠. 관제실에 보고를 하고 관제실에 그 유권 해석을 받아서 논의를 해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련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어떤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요청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마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못할 거야, 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